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연주를 하면서 이제 호흡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또 받고 내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훨씬 더 연주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런 강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주곡을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요, 내가 모든 에너지를 이 곡에다 쏟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요를 하든 트로트를 하든 뭐 앙상블을 하든지 간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파워를 한 100 정도라고 봤을 때, 그 100에서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를 내가 쓸 것인가 라는 것을 내가 좀 약속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파워가 100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첫 번째 마디에서부터 끝까지 숨도 안 쉬고 그냥 내가 풀 파워로 엄청나게 있는 힘껏 내가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숨을 들어 마셨을 때 그것을 다시 채워지는가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 내가 에너지를 쏟고, 그 다음에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내가 그 80%를 다시 이렇게 채울 수가 없어요. 계속 숨이 차기 마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100%를 다 쏟지 않고 80% 정도 내지 70% 정도만 쏟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를 쏟아야 되는 경우는 어디냐면, 내가 호흡을 이제 들어 마시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뭐 하이라이트 부분, 약간 내가 좀 완전 마지막을 장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100%, 120%까지 쏟아내야 되죠.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호흡을 내가 얼마만큼 이런 걸 하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음악적인 어떤 흐름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 정도만 쏟아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숫자로 그냥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강약 뭐 중강약 4분의 4박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이건 리듬이군요. 내가 작고 크고 조금 작고 중간 정도, 뭐 크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작게 보통 크게 이렇게 사운드를 매겼을 때 보통은 그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작게 연주하는 피아노 부분에서는 내가 파워를 어느 정도 쓸 건가, 내가 포르테 큰 소리를 낼 때는 어느 정도 내가 파워를 쓸 건가,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좀 약속을 해 놓으면 연주할 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호흡으로 내가 조절을 하면서 연주를 한다면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한, 우리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음악적, 약간 내가 작고 크고 더 표현하고 안 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움직임을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작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작게 한 30 정도, 보통 한 50 정도, 크게 한 70 정도, 뭐 완전 최고로 큰 사이즈 100 이렇게 쳤을 때, 우리가 30과 50과 70과 100을 나누는 그런 조절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거는 50인가요? 요거는 30인가요가 아니라, 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렇게 보면 되나 이런 데 올려 놓으셔 가지고 내가 이제 영상을 누릅니다. 눌러놓고 내가 나름대로 30과 50과 70과 100을 내가 분리를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30은 요 정도, 요 정도로 한 30 정도라고 하고, 50은 조금 더 내가 크게, 50 정도, 70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100은 하고서 내가 그 호흡을 이만큼을 쓰겠다, 사운드를 이만큼을 쓰겠다라는 것을 내가 정해야 돼요. 정해야 내가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곡에 내가 알아서 용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A, B, C, D 이렇게 하셔도 되고 피아노, 메조 포르테 시모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1, 2, 3,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모양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 내가 스스로 어떤 기호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연주하고 있는 곡에 그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게 되면 훨씬 더 곡이 지금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직접 그 곡에 적용을 해봤더니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제가 어떠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을 조절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간단하게 그 내가 갖고 있는 호흡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나눠서 곡에 적용하는 그러한 능력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우리 영상 밑에 보면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어요. 링크 들어오셔서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색소폰 하신 분들과 소통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유튜브에 강의 영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희가 이 광범위한 영상을 수준별로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 이런 것들도 네이버 카페 에다가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내가 기초면 기초 강의 모아놓은 거 내가 중급이네? 그럼 중급 과정에 돼 있는 영상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 자료가 더 필요하고 교육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편리한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